만성염증을 만드는 걸까 고민해보면 해결책도 보이거든요. 만성염증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을 찾고 식습관을 조절하고 각자 이제 좋아하시는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낸다면 이런 만성염증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하우스에서 준비한 특단의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년의 다이어트와 염증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김혜선 트레이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평생 숙제인 이 뱃살하고요. 이 온몸의 염증을 쫙쫙 배출시켜드릴 운동하는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만의 사슬을 끊어줄 김혜선 트레이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고 살은 계속 찌고 그렇죠? 네. 이게 다 그런 것 때문에 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도 같이 함께 풀 겸 제가 특별한 운동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자, 짜잔! 자, 우리 어머님들 이 냄비로 오늘 뭐 할 것 같아요? 라면 끓이나요? 네? 오늘은 이제 냄비를 이용해서 온몸에 염증을 배출시켜주는 걸 도와줄 거예요. 이 냄비를 위로 쭉 잡은 상태에서 위로 쭉 뻗어주세요. 쭉 뻗으셔서 손을 쫙, 오, 잘하시네. 좋아, 시작. 하나, 좋아요. 쭉. 어우, 자, 간단해. 자, 두 번째 운동은 제가 옆구리 빼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냄비가 크로스되게. 그럼 옆구리가 쓰러지겠죠? 아, 팀들이 왜 이렇게 좋아? 소리가 팍 좋네. 다들 운동 중이어. 저도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있었어. 우리 한번 맞춰서 신나게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어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조금만 빨리 해볼까요? 여섯, 일곱. 어우, 좋다. 잘한다. 여덟. 하나, 둘, 셋. 넷, 둘, 셋. 박수. 너무 쉽기는 한데 힘들어요. 꾸준히 하면은 살이 좀 빠지고 그럴 것 같아요. 운동을 이렇게 즐겁게 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히 염증 관리하시고 쫙쫙 살 빼시고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